어저께 드디어 중국 갑조리그 개막식을 하고 오늘부터 갑조리그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먼저 갑조리그 개막식 사진 한번 보실게요. 중국 저장성에 있는 창싱이라는 곳에서, 여기 창싱이라고 써 있죠? 창싱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각 팀의 주장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석하는 용병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코제구라 구단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보이죠. 먼저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예. 빗속에서 진행됐는데 일단 코제 구단 인터뷰 하고 있는 사진. 여기 뭐 장외제도 보이고 굿자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중국 바둑협회 총주석 그리고 예외핑 구단 이런 분들 이제 보이죠. 빗속에서 전부 우산 들고 야외에서 했는데요. 굉장히 좀 호화롭게 개막식을 한 거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웨이라는 회사는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인터넷 IT 회사죠. IT 회사 그 휴대폰도 만들고 지금 미국하고 무역 전쟁 중에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돈을 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려하게 한거 같고 이 화웨이에 있는 창싱에 있는 지점에서 이 요번 행사를 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회 개막식이나 이런 풍경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진행됐어요. 이게 아까 커제 구단이 입고 있던 옷이 이 민생 카드 베이징 팀 유니폼입니다. 가운데 서비평 구단이 있죠. 서비평 구단이 이제 베이징 바둑 도장 거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팀의 유니폼입니다. 서비평 구단은 뭐 항상 그 중국 바둑계에서는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죠. 예, 중국 바둑협회 총 주석,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예, 바둑 그 행사장 모습. 사인회. 맨 끝에는 이렇게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개막식을 갖다가 하는 사진. 이렇게 같이 사진 먼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뉴스, 한겜에서 올라와 있는 뉴스 보시면 한국 랭킹 1위에서 7위 중국 리그 접수한다. 근데 그 4월 랭킹 기준으로 한국 랭킹 1위에서 7위까지가 요번 중국 갑조리그에 참가했고요. 5월 랭킹이 5월 6일날 발표했는데 거기서는 한명 빠졌죠. 안성준 선수 7위인데 빠지고 김지석 선수가 8위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요 기준 뉴스가 나왔던 시점에서는 한국 랭킹 1위에서 7위까지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랭킹으로 4월 랭킹으로 1, 2, 3, 4, 5, 6, 7위가 공교롭게도 이번 중국 갑조리그에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선수들 말고도 뭐 나현이라든가 이런 다른 선수들도 참가했는데 올해는 중국에서 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성적순으로 딱 1위에서 7위까지만 불렀어요. 예, 각 팀의 소속팀 그리고 참가하는 거로 보면 다 처음 참가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열 번째. 박정환하고 김지석은 지금 10년 연속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여러 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거는 추첨식인데요. 추첨식이 무슨 추첨식이냐면, 1번부터 16번까지 전년도 순위 말고 대회에서 몇 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라운드 때는 어느 팀이 홈팀이고 어느 팀이 그 원정팀이냐 이런 거를 추첨으로 결정을 해요. 그각 팀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추첨식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요건 4월 말에 진행이 됐어요. 뭐 한국 리그 참가 수 이렇게 해서 요번에 선수 구성 얘기 나왔는데요. 선수 구성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요게 이제 추첨에 의한 결과입니다. 추첨에서 순서가 베이징 팀, 민생 베이징 팀, 커제 팀이 1번을 뽑은 거네요. 그래서 커제 팀하고 하면은 커제 팀이 이제 홈팀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추첨 결과에서 1번하고 16번하고 1라운드에서 2번하고 15번, 3번하고 14번 1라운드에서 하고 그렇게 이제 좀 돌아가면서 대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중국 또 이건 이제 신한뉴스에 올라와 있는 거로 5월 6일 저녁 7시 30분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8시 30분에 저장성 있는 창싱에서 개막식을 했다 하면서 뉴스가 올라와서 선수 명단 각 팀의 팀 이름이 있고요.
요거 요 순서는 아까의 그 추첨 순서가 아니라 작년도 그 순위입니다. 장시팀 작년에 변상일 팀이 이 팀에 있었죠. 저장팀의 선수라 팀 이름으로 이 팀에서의 명예로 그 총대장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부대장 부총 그런 거 부회장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선수들 명단 여기는 그 교육훈련 선수가 코치 우리나라 따지면 코치라고 할수 있죠. 코치가 따로 있습니다. 총감독 명예감독 감독 부감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팀에서 변상일이 작년에는 우승을 했는데 나가게 됐고 들어오게 된 선수들 이런 건 제가 다시 표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막식 풍경을 뉴스로 해서 화제가 다시 하게 됐다. 그리고 1회전에서 황효신과 신진서 출남배의 그 예비로 먼저 결승전에 앞서서 만난다. 오늘 아침 11시, 그러니까 12시죠. 한국 시간으로 위징의 해설로 갑조가 시작된다 하면서 빗속에 여기서도 이거는 그 예후 바둑 사이트입니다. 자, 이게 대진표인데요. 1라운드는 저장팀하고 르자오팀. 그래서 여기 1국은 항상 속기바둑이라서 요거는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이 항상 주장전이에요. 퉁멍청하고 장위제가 주장으로 만나고 펜팅위는 장위제 때문에 이제 주장에서 밀렸고요. 타인샤오가 4장으로 나와서 저울루이앙하고 만나요. 그리고 청뚜팀에서는 상하이팀하고 만나서 투샤오이가 청뚜팀으로 영입됐죠. 박정환하고 같은 팀이 됐습니다. 왕싱하오하고 투샤오이하고 왕싱하오 작년도 그 신인왕전에 결승전에서 만났던 두 선수 03년생, 04년생 두 선수가 복귀에서 만나고 리웨이칭하고 박정환이 주장전에서 만나고 당이페이가 3장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랴오이아노 후야오이가 만나고요. 민생신용팀, 민생신용카드 베이징팀에서는 허재가 주장으로 나오고 롱원 명성 항저우팀 여긴 딩하오가 주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변상일이 이 팀으로 영입됐죠. 허재하고 변상일이 같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도 올해 굉장히 강팀으로 보이는데 딩하오팀도 강팀입니다. 2019년에 이 팀이 준우승을 했었어요. 샤첸쿤하고 변상일이 만나고 파닌하고 그리고 이동우는 4장으로 나왔습니다. 왜 용병끼리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장으로 안 나오면은 이렇게 3장 4장 장수팀하고 션쩐팀 신민준이 션쩐팀이 주장으로 나와서 미위팅 요번에 그 몽백카페 우승자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자오천이하고 스웨가 4장에서 만나는 것도 재밌네요. 근데 3장 4장은 의미가 없어요. 2장, 3장, 4장에서 그런 건 장수의 오더 관계없고 이거는 그냥 내는 거고요. 오더를 몇번 내는 거고 주장전만 중요합니다. 주장전을 이기면 2대2일 경우에 승점을 1점 더 가져가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1장은 속기전 그런 거지. 이거 2장, 1장 속기전이라는 거 그리고 2장은 주장전이라는 거 있고 3장, 4장 이런 건 그냥 오더를 낸 거지 실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벌 항저우 팀에서는 신진서가 주장 나갔고 텐진 팀이 탕웨이싱을 주장 나와서 요게 이제 미리 보는 출남배 결승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내일의 가장 큰 빅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친청 셰어라오가 속기로 만났고요. 렌샤오 만나고 셰커가 4장. 이 팀은 좀 반칙이죠. 너무 셉니다. 예. 팀간 전력 분석은 제가 좀 이따 따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그 대진표 포자시하고 한이조우가 주장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김지석이 여기서는 3장으로 나왔습니다. 천야오이하고 만났네. 천야오이하고 김지석이 3장이면 여기가 더센거 아닙니까? 주장전보다 좀 서로 피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충칭팀하고 장시팀 작년도 우승팀이죠. 여기는 양딘신하고 구찌아오가 통립의 천원전의 결승전에 이어서 다시 만났네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한판 승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팀하고 로양팀이 만나서 강동윤이 주장으로 나왔고요. 후이한이라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 선수들은 아마 거의 올 출전한 거로 보이는데요.
아, 지금 이게 예후에서 만든 각 팀의 전력 분석입니다. 그 1번이라고 써 있죠? 여기다 네 팀씩 분석을 해 놨는데 각 팀의 평균 단위, 이 장시팀이 전년도 우승팀입니다. 이 팀의 선수 구성은 이렇다. 구쯔아오, 쉬자양, 뭐 펑리아오, 양카이원, 류치펑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평균 단위는 6.17 단위고 평균 나이는 22.83세. 이 선수들의 그 랭킹을 매기는 점수가 2472점이 평균이고 주력이라는 건 앞에 4명입니다. 앞에 4명은 2585점. 그리고 그 평균 그 등수는 93.33 등인데 이건 맨 뒤에 두 명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고요. 주력 4명은 19.25 등. 그러니까 이 팀은 굉장히 센 팀이죠. 장시팀은 센 팀입니다. 그리고 이 팀의 역대 성적 이런 게 나왔고요. 구찌아오가 이제 몇 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팀씩 1번부터 2번, 3번, 4번에서 네 팀씩 나왔습니다. 한국 선수 있는 팀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르자오 팀에서는 용병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아닌 시바노 도라마루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3위 팀 신진서가 있는 이 수보홀 항저우 팀에서 신진서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한국 랭킹 1위다. 그리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역대 중국 리그에 참가해서 총 77전을 도갔고 55승을 했다. 이런 것까지 다 표로 다 그려줬어요. 이 전력 분석에 있어서 이 표는 굉장히 앞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위 팀, 청두 팀에는 박정환 구단이 있죠. 박정환 구단이 있는 이 팀에는 올해 투샤위, 전년도 신인왕이 영입돼 갖고 강팀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청두 팀은 그동안에 조훈용 구단도 선수 용병으로 뛴 적이 있고 이영구, 이동훈, 최철환 선수 등이 이 팀에서 용병을 떴어요. 그러니까 청두팀은 항상 강팀으로 계속 구분이 됐던 팀이죠. 그래서 박정환은 그동안 139번을 싸워서 승률이 97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네팀 소개되어 있고요. 그 2번에는 5위부터 8위 팀, 작년도 순위로. 충칭 팀에는 누가 있나요? 구리가 있는 팀인데, 양딩신 팀입니다. 이 팀은 조금 약한데, 올해 어떻게 될지. 이따 제가 전력 분석한데, 그때 한꺼번에 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6위 팀. 여기에는 위징을 영입을 했어요. 근데 위징은 주력 선수라고 볼 수는 없고, 아마 한두 번 정도 뛰지 않을까. 여자 선수니까 한두 번 정도 뛰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징은 올해 예전에도 한번 뛴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번 뛰었잖아요. 2018년에 그 남자 갑조리그에서 활약한 적이 있는데 한번 둬서 졌습니다. 많이 예, 한번뭐딱한번 둬서 졌어요. 오래간만에 다시 갑조리그에 참가하게 됐는데 요번에 센코커 우승하고 그래서 아마 불러준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선수로는 거의 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강동윤 선수가 있는 팀. 강동윤 선수가 있는 팀은 이 시장팀입니다. 시장팀. 강동윤 선수 팀은 조금 약해요. 강동윤 선수는 그동안 72번을 싸워서 40승. 5할은 조금 넘는 팀입니다. 강동윤 팀에서는 강동윤이 제일 셀 거로 보입니다. 좀 볼만한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딩하오가 있는 그 용원 명청팀, 롱유엔 명청 항저우팀. 이 팀도 항저우는 두 팀이 있어서 제가 이제 팀 이름을 부를 때한 팀밖에 지역에 한 팀밖에 없을 때는 그냥 그 후원사고 뭐고 그냥 항저우팀 상해팀 이렇게 하는데 항저우는 신진서가 있는 수보홀 항저우팀이 있고 이 딩하오가 있는 롱원 명청팀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진서도 이 팀에서 뛴 적이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이동훈 선수가 여기서 활약하고 있는데 이동훈 선수는 91전을 해서 60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1인자는 딩하오하고 이동훈이라고 봐야 돼요. 둘이서 끌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9위부터 12위, 작년도 순위로요. 천전팀에는 신민준 팀이었는데, 신민준이 작년에 성적이 좀안 좋았죠. 작년에 12번 나와서 4승밖에 못해서, 이 팀에 타오실란 스웨 등이 있는데도, 신민준이 성적이 안 좋아서 작년에 좀 고전했던 그런 팀입니다. 신민준이 작년에 4번밖에 못 이겼어요. 신민준은 역대 성적이 54전 24승, 5할이 좀안 됩니다. 상하이 팀. 상하이 팀에는 용병으로 쉬하오홍이 있습니다. 대만의 젊은 대표죠. 작년에 응시비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그리고 이 팀에서는 그럼 누가 제일 세냐? 리웨이칭, 그 다음에 후야오이, 왕싱하오 등이 있는 팀입니다. 조금 약해요. 네, 이 팀은 조금 약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헤맸겠죠. 그리고 커제가 있는 팀, 민생카드 베이징 팀. 올해는 베이징 팀이 두 팀입니다. 작년에 을조리그로 떨어졌던 베이징 기온 팀이 을조에서 갑자기 올라왔어요. 커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커제가 맨날 우리 팀에서 단체전은 나 혼자 잘하면 뭐합니까? 하고 울었더니 변상위를 영입했습니다. 변상위를 영입했기 때문에 이 팀은 좀 강하다고 봐야죠. 예, 변상일은 작년에 16번 싸워서 12번을 이겼어요. 허재는 항상 제 몫을 했습니다. 208전 140승. 특히 요 무렵에 굉장히 셌죠. 2014년에 20전에서 18승. 그리고 2016년에 22전 18승. 이때가 중국바둑 리그에선 허재가 더 셌던 때입니다. 이때 2014년 성적을 보고 세계 무대에서는 활약을 못했던 커제가 곧뜰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부터 그냥 바로 세계 무대에서 우승을 하면서 뜨기 시작했던 겁니다. 변상일은 48전 30승이니까 괜찮은 성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텐진팀. 텐진팀이 좀 특이한데요. 작년에 을조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을조로 떨어진 팀을 없애버리고 갑주에 남은 팀하고 산시팀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시 팀이 남았는데 팀 이름을 텐진 팀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후원하는 회사가 하나고요. 그리고 그 고향 팀은 지역 팀 이름은 그때 자기네가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텐진 팀에는 우선 그동안 과거에 한국 선수로는 조한승, 최철환 등이 뛴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없어요. 용병이 없습니다. 이 팀은 셰어라하고 탕웨이싱 이두 선수가 끌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전력 분석 네 번째로 올라와서 11위부터 13위부터 16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팀은 좀 약합니다. 저장팀이 작년에 하나 있었는데 을주에서 저장팀이 올라오는 바람에 을주에서 올라온 저장팀은 로양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팀에서는 주로 김지석이 활약을 하고 있죠. 김지석이 올해는 아니 과거에 김지석이 활약을 했고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용병으로 이야마 유타가 있고요. 이 팀에는 퉁멍청하고 탄샤오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야마 유타가 바쁜 일본 일정 때문에 얼마나 활약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야마 유타가 작년에 을조리그에서 일본 선수들만 데리고 일본의 후배들 데리고 중일 우호팀이라고 했는데 갑조로 못 올라가서 에이 관둬라 그러고 본인 혼자만 처음으로 중국 갑조리그에 용병으로 뛰게 됐는데 아마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고 안 가고 그 인터넷으로 둘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야마 유타는 항상 참가하고 싶어 했는데 일본의 그 명인전, 기성전 이런 큰 기전하고 겹치면 못 참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의 중국갑조리그를 못 갔었는데 올해는 그 일본 시합하고만 겹치지 않으면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이야마 유타가 참가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마 유타가 참가한 팀이고요. 취저우 팀에는 김지석 선수가 간신히 작년에 떨어지는 걸 막았는데 이 팀은요. 이 딩스슝하고 김지석을 빼놓고 나머지 선수 다 새로 영입해 왔어요. 도저히 팀이 너무 약해서 안 되겠는지 새로 영입해서 토자시, 우강야 등좀 전통적으로 강한 선수들,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 토자시는 91년생,
우광이와는 90년생인데 이런 좀 약간 나이 있는 강자들을 영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딩스슝도 좀 어리지만 약간 유망주들이거든요. 좀 랭킹은 낮지만 유망주입니다. 그런 선수들하고 김지석하고 힘을 합해서 올해는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하는 팀이고요. 로양 팀은 원래 저장 팀이라고 아까 그 저장 팀이 같은 형제 팀인데 을조에서 올라오니까 팀을 똑같은 팀 이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 팀 이름을 로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는 없어요. 강자가 아예 없습니다. 이치리키류 한명 영입했습니다. 이치리키류만 용병으로 영입했고요. 선수들이 제일 유명한 선수가 저우헛입니다. 예전에 좀 뒀지만 이 선수도 92년생이라서 벌써 랭킹이 45위고요. 82위, 204위, 221위, 221위죠. 요두 선수는 작년 말에, 2020년 말에 입단을 해갖고, 4월 랭킹까지도 랭킹이 없었는데, 5월 랭킹에, 아직 발표 안한 중국 5월 랭킹에 아마 랭킹에 겨우 들어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위 팀. 16위 팀도 중국 갑조리그에서 이제 을조리그 작년에 올라온 팀인데 이 팀은 중국 베이징 기원 팀이에요. 갑조리그에서 많이 하다가 을조 떨어졌다 갑조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을조로 떨어졌다가 다시 갑조로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김명훈이 을조리그에서 이 팀에 참가해서 갑조로 올려줬는데 안 불렀네요. 그래서 이 팀에서는 누가 있냐? 새로 선수들 싹 뽑았습니다. 예, 갑주로 올라온 김에 새로 뽑았어요. 그래서 천야오에 한이저우 등이 있는데 두명 갖고 될까요? 나머지 선수들은 조금 약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게임 바둑에서 보시면요, 이게 작년 중국 갑주리그 포스트 시즌 보시면 요 텐진 팀이 강등 됐잖아요. 근데 강등 됐는데 요 13위 산시 팀하고 둘이 합쳤어요. 합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연이 있던 상하이 청일 팀은 강등되면서 올해는 없습니다. 이 작년도 중국 갑조리그고요. 거꾸로 을조리그, 작년 중국 을조리그 보시면 저장팀, 이게 올라와서 올해 러양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명훈은 없지만 저우옷이 후유한 요 선수들은 그대로 러양팀 선수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기원팀이요. 여기 마오루이런, 구이정, 장, 요런 선수들이 그대로 올해 16위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이 선수들 간 실력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작년에 우승팀 장시팀에는 변상일이 빠진 게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구찌하오, 슈자이앙, 펑리아오, 양카이원이 있어서, 변상일 외에도 원래가 강팀입니다. 요네 명이 끌고 가는 거고요. 새로 류치펑, 셰홍저 이런 선수들은 완전히 그 신예들을 영입해서 한번 키워보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승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변상일이 있었어도 작년에 겨우겨우 우승한 건데 조금 약해. 우승권은 아니고 그래서 상위권에는 있을 팀으로 보입니다. 르자오 팀은 히바노 도라마루가 작년에도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고 몇판 두지도 못했습니다. 인왕은 여기도 그냥 키워보자 이런 거고 장위제 판팅이 이링타워가 있고 저우르이안까지 이 앞에 네 명이 히바노 도라마루보다 안 약합니다. 이 4명으로 인해서 르자오는 강팀으로 분류될 팀. 수벌 황저우팀은 신진서가 있죠. 이 팀은 말 그대로 반칙입니다. 1, 2, 3, 4, 5위가 신진서는 물론 거의 다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타오나 샤오쩌핑 여기는 거의 뜰 기회도 없어요. 렌샤오, 셰커, 리친청 7위, 12위, 19위가 한 팀에 있어요. 거기다 신진서까지 있어서 이 팀은 원래 우승 못하면 말이 안 되는 팀인데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서 이 샤오쩌빈이나 선수를 영입했는데 아마 이 선수가 좀 어린 선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이 있는 청두팀은 작년에 정규리그 1위를 하고도 나중에 4위로 밀렸거든요. 박정환 혼자 갖고는 안 되겠다. 물론 당이페이가 있습니다. 랴오유아노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만 갖고는 안 돼서 구링이를 내보내고요. 구링이가 약간 고참이잖아요. 내보내고 투샤오이는 젊은 피를 수혈했어요. 그래서 구링이 대신 투샤오이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올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해볼 만한 팀 이렇게 생각되고요. 충칭 팀은
구리가 감독은 아니지만 감독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빼고 나면 양대신 리시안하오 몽타이링 갖고 해야 되는데 구리가 성적을 잘못 냅니다. 그래서 리샹이나 허위안 같은 그 어린 선수들 중에서 좀 힘을 내줘야 됩니다. 양대신 혼자 좀 팀을 이끌기는 우승까지 노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팀이라고 보이고요. 장수 팀은 미위팅이 있잖아요. 미위팅 이번에 힘을 받았죠. 몽백카페 우승하면서. 그리고 자오천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윤승 천시엔이 있는데 황윤승 천시엔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24위와 28위죠. 여기가 잘 두는 좀 젊은 피입니다. 요네 명이 똘똘 뭉치면 어느 정도 성적을 낼수 있는 팀이다. 시장팀은 새로 영입을 마올루이룽하고 천쯔젠. 이 샴페이란이나 천이춘은 뭐 별로 기대하기 힘들고 천이춘까지 여기라는 대신에 토자시 천야오이를 다 내보냈어요. 강동윤이 있는 팀인데 올해는 시장팀은 떨어질 거로 보입니다. 아, 이동훈이 있는 그 롱앤 밍청 황저우 팀은요. 딩하오 샤청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겠지만 우광야 등을 내보냈거든요. 고참을. 그래서 이 어린 선수들 이 구발 주자들 여기 등수는 낮지만 어린 선수들을 한번 키워보자. 제가 생각할 때이 선수들도 다 아마 항저우 쪽이 그래서 바둑을 갖다 공부하는 선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루리엔이나 이런 선수들도 랭킹은 좀 낮지만 그 미래가 좀 주목된다고 중국에서 나름 유망주로 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미래를 보고 키우는 거라고 보고요. 선전팀은 신민준이 변수입니다. 신민준이 잘 뒀다 못 뒀다 그러잖아요. LG배 세계기왕전 대출처럼 두면 무지하게 세고 요즘 같이 두면 좀못 두고 그러기 때문에 신민준이 변수예요. 왜냐하면 타오실란 스웨 룽이는 잘 둡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신민준만 잘 두면 상위권으로 갈수 있는 팀. 상하이 팀은 리웨이칭, 쉬하옹, 왕싱하오 그냥 중간 정도 갈 팀이라고 보고요. 민생신용카드 베이징 팀은 커제가 하도 울어서 변상위를 갖다 붙였잖아요. 판인도 있기 때문에 류이양 그 타이잼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거든요. 요 선수까지를 생각한다면 여기는 투샤오이를 비록 내줬지만 변상위 커제가 힘을 내고 판인까지 하면 여기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으로 보입니다. 텐진 팀은 원래 텐진 팀은요. 그 선수들 다 나갔어요. 작년 텐진 팀은 선수들이 너무 이름 없어서 텐진이랑 수벌 항저우를 붙이면은 신진서를 2천만 원 주기 아까워서 팀에서 아예 뺐습니다. 출전도 안 시켜도 우리가 신진서 없어도 이긴다. 그런 팀이었는데 팀 이름만 텐진이지 이게 산시 팀의 선수들이 주력이고 그 텐진 팀, 원래 텐진 팀에서 제일 잘 주는 한 명만 여기 넣어줬기 때문에 셰어라우, 탕유에싱, 왕쩌진 이쪽 갖고 가야 되는데 과연 요두 선수, 탕웨싱도 왔다 갔다 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긴 중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장팀은 퉁멍청 탄샤오가 있으니까, 그래도 장타오까지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거기다 이야마유타가 얼마나 도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또둘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취저우팀은 김지석 혼자 갖고서 작년에 김지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김지석이 을조 떨어지는 거를 진짜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김지석이 시즌 후반기에는 거의 전승하다시피 하면서 팀이 을조 떨어진 거 간신히 간신히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14위잖아요, 작년에. 간신히 막았습니다. 김지석 하도 혼자 힘들어 보이니까 팀에서, 아니죠, 이런 선수도 다 내보내고, 토자시, 우광야, 천윤웅 등을 영입했습니다. 천정신도 열심히 연습받고 두는 선수거든요. 여기 영입을 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잘하면 중위권까지 올라가서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로양팀은 대책이 없어요. 예, 쉬디, 예장신, 여기 꼬마들이에요. 2007년생 막 이런 식입니다. 꼬마들이라서 미래를 보고 있는 팀. 작년에 을조에서 승격한 팀이에요. 작년에 을조에서 올라올 때 저장이라는 팀으로 올라왔는데 저장팀이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A팀이고 저장 A, 저장 B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똑같이 쓰기 위해서 그냥 로양팀으로 바꾼 거로 보이고요. 대책 없는 팀. 을조 강등이 예상되는 팀이라고 보입니다.
베이징 기원팀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떨어지기 굉장히 싫어하는 팀이에요. 그래도 을주의 승격을 했는데 천야호의 한이저우들 이렇게 싹 새로 선수들 다 새로 영입했습니다. 작년에 저장팀 선수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천야호의 한이저우로 버텨달라. 제발 을주로 떨어지지만 말아다오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벌어지는 중국 갑조리그 제가 생각할 때 요 앞쪽에 있는 몇 팀과 그 커제가 있는 변상인의 커제가 있는 이 팀 여기까지가 우승 후보. 나머지들은 을조로 떨어지지만 말하다고 하는 팀이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중국 갑조리그 우리나라는 좀 많이 부렸죠. 예, 중국 갑조리그 오늘부터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